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이는 라디오 DJ 조민지입니다.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? 네, 어쩐지 따뜻한 이야기가 그리운 요즘입니다. 검찰청이 차갑고 또 딱딱할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훈훈한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요. 오늘의 보라 시작해봅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 전주지검에서 온 사연입니다. 이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. 20살의 아들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된 사건이었는데 살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. 범인이 누군지 꼭 밝혀야 했던 유족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는데요. 공판을 담당한 전주지검 오홍식 검사님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셨던 거예요. 결국 피고인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이끌어내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합니다.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건 해결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무엇보다 인생에서 처음 대면한 검사님이 너무 따뜻했다라면서 편지를 또 남겨주셨다고 합니다. 이 사연을 함께 나누고 계실 검찰 직원들 모두 잠시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. 대부분이 처음일 검찰청을 찾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말입니다. 이번에는 한 수사관의 이야기입니다. 단순 사고서로 종결 처리한 사안을 진상규명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심사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특별히 이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고자 합니다. 보라 초대석입니다. 네, 수사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또 초대석을 연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현장에 이제 카메라도 많고 조명도 있는데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어색하지만 또 우리 또 검찰 수사관으로서 이런 기회를 주어졌다는 게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. 예. 자, 저희는 수사관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무려 60년이 다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. 1964년도 설날 아침에 군인간 삼촌이 사망하였다라는 소식이 집으로 들려왔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어떤 관계가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. 조카분은 60여 년 전 사망했던 삼촌의 사망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. 그 60년 전이면 정말 오래된 사건인데요. 조사하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. 이 망인의 같은 군 동료 부대원들이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건강이 있지 않아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. 이렇게 조사를 좀 열심히 하셨던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. 그 조사관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오로지 그 유족의 아픔을 제가 좀 풀어주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강했던 것 같아요. 이 사건은 업무차 바깥으로 외출을 해서 귀대 과정에서 사망한 순리적인 경로가 인정된다라는 국가 유공자 순직 요건을 충족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드디어 망인이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이런 과정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. 이 사건을 또 조사하시면서 남다른 소회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이 유족들이 궁금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에 정성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유족들의 어떤 궁금 사안들을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어서 그거를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을 때 많은 힘이 생겼습니다. 앞으로의 수사관으로서의 다짐이나 계획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.
꽃이 되고 항상 어머님이 잎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.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년 한 5년 정도 남겨두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주어진 일에 최선도 다하고 따뜻한 검찰 수사관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좀 따뜻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검찰청에서 무엇이 진짜 따뜻함인지 생각해 봅니다.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사건의 진실을 찾겠습니다. 보이는 라디오 다음에 또 만나요.